하게 되는데, 그 답을 제가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일반 지식이 아니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이해도 못할 뿐더러 상처를 받을까봐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방치인지 아니면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간단하네. 그러면 지금 좀 풀어보자, 그죠? 내 앞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와요. 지금 어려워서 오죠? 깝깝해서 오죠? 그죠? 나한테 하는 말이 전부 다 답답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왜 지금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냐면 그 근본 원리를 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먹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을 먹을 때는 언제 지금 먹냐면은 우리가 3단계, 70%까지 올 때까지 정확하게 지식을 제일 담게 돼 있거든. 그럼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있어요. 그럼 1단계에서는 우리가 저 30% 미만일 때는 전부 다 지식을 담은 게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 살아왔던 거죠.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30%에서 이제 70%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조금 나와서 팽창할 때거든.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그냥 먹고 살고 농경사업하고 그냥 돼지 잡아먹고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데, 이때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일할 필요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꼬일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대단한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지식까지도 우리는 쉽게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게 깝깝해지냐면은 30%에서 이70% 사이 됐을 때, 이때는요, 엄청나게 지식이 팽창한 시대인 거라. 그럼 지식이 팽창했으면 내 영혼의 질량도 같이 팽창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30%에서 70%까지 내 논리도 만들어지고 또내 상식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또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인연들이 지금 어떤 걸 갖추고 있냐면은 전부 다 지식을 갖춘 거죠. 어떤 지식? 논리와 상식을 갖추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는 70% 시대예요. 이 선천 시대, 마감 시대까지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3단계 시대를 살아야 되거든. 3단계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 일생을 살아가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상에 나는 30%거든. 그러면은 이때는 지식 가지고 우리가 다뭘풀수 있느냐? 풀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식이 아닌 뭐가 와냐면 특수한 지식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단계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지식으로 그냥 먹고 사는 데 치중했고, 2단계에서는 정확하게 70% 올 때까지는 논리와 상식을 지금 만들어냈고, 그러면 논리와 상식을 먹고 다 성장한 이 지식인들이 그 다음에 지금 후천시대를 맞았는데요. 2013년부터 1월 1일부터 후천시대가 정확하게 왔는데, 이때는 특수한 지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의 근본 법칙이 되는 거라. 이 진리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조시대과는 무슨 시대예요? 과거 시대라. 과거 시대는 정확하게 논리와 상식 시대거든.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후천시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때 어떻게 진리를 담지 못하면요, 과거의 지식 가지고는 한 단계도 내가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지금 와버렸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지금 멈춰 있어요? 지식에 멈춰 있는 거라. 그러면 지식은 뭐고 진리는 뭐고? 그럼 지식은 누가 공부해야 되고 진리는 누가 공부해야 되냐? 지식을 담을 때는요, 우리가 전부 다 모자랄 때라. 음식도 모자라고, 그죠? 돈도 모자라고, 자원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지식도 모자라고, 지식도 많이 짜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지식이 모자랄 때는 열심히 지식을 담으면서 내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지금 담을 내냐면, 상식으로 다 고착된 게몇 가지 있는데, 옛날에 부처 실타타 말씀이 진리라 했어요. 예수 말씀이 진리고, 공자 말씀이 진리고, 어떤 도파의 도언이란 말이 진리라고, 이걸 가지고 꾸준히 가져왔던 거죠. 그러면은 2000년, 3000년에 나왔던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답을 내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자라가서 뭔가 지식을 자꾸 채우고 성장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식이니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뭔가가 지식을 많이 담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작품을 남겨두는데, 이거는 답을 지금 남겨준 게 아니고 후세대가 어떻게 또이 지식을 담은 거죠. 신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어떻게 육신을 받아서 윤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윤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모자란 질량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0년 전에 신으로 왔던 한 인간이 내가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다 갔으면서 내가 다시 육신을 자연에 버리고 차원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몇백 년, 몇천 년 지나서 다음 세대에 또한번 어떻게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했을 때는 적어도 내가 살던 시대의 지식이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에 좀 어떻게 굉장히 성장 발전한 지식을 내가 담게끔 돼 있죠. 왜?
영혼이 똑같은 지식을 담아서는요, 영혼이 영적인 의미도 팽창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게 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질량 있는 지식을 담아야지만이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해가지고 뭔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000년 전에 불경이 나왔어요, 그죠? 시탈타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담은 사람이 내가 다음에 윤회를 또 했는데 또 시탈타 말씀을 또 담았어요. 그러면 내 질량이 많이 팽창하나요? 조금 팽창하는 거야. 그러다 또 시대가 막 흘렀네. 이제 그 부처 시대를 지나고 예수 시대에 왔어요. 그럼 예수가 2000년 전에 왔으면 2000년 전에 예수 말씀을 담았는데 요것도 담았을 때 그 당시에도 그만한 질량만큼 또 팽창을 한 거야. 근데 또 그 시대 몇천 지나서 또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네. 그럼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의 말씀과 시타타 부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지식이라고 받아들이면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질까요?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 거죠. 왜? 옛날에 과거의 정보와 상식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지식을 담긴 담았는데 그렇게 내 영혼이 팽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이 절에서 교회든 어느 도파이든 간에 과거의 경전, 불경, 성경, 도경을 갖다가 진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요것만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를 마무리하고 후천시대에 왔는데 아직도 후천시대에 왔는데 뭐가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 예수 말씀이 최고라고 이 성경을 또 받드는 거예요. 또 불경이 어떻게 해요? 시타타 말씀이 최고, 진리지. 요 말씀을 또 받들어. 그 다음 어떤 도경에 어떤 도인의 말씀을 또 받다 보니까 내가 이 지식에, 이 질량 좋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식을 담고 있긴 담고 있는데 뭘 지금 담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정보를 갖다가 내가 지금 계속 지금 먹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정보를 먹으면 누구나 갖추 있는 지식인데 이 지식을 갖춰가지고는 내가 지금 미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미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냥 모자란 지식을 좀 담으면 되고, 그냥 돼지 새끼 잡아가지고 먹고 살면 되고, 그냥 아싸게 나가지고 그냥 그 고범먹어 살라고 하면 돼. 왜? 그때는 복잡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복잡한 사회가 아닌데 그 1단계에서 지금 2단계 넘어왔는데, 3단계에서는요, 엄청나게 복잡한 시대라. 서로 시간을 빼앗고, 어떻게 경제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사건, 사고 일어나고, 오만 복잡 단항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면 내가 조직에서 활동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뭔가 부딪히는 거야. 왜 부딪히는 거야?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라. 왜 소화를 못 시키냐면, 당신이 지금 이 시대, 후천 시대에 담아야 돼. 지금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특수한 지식은 내가 담지 않고, 과거에 수천 수만 했던 원치식을 가지고 계속 이게 우려먹고 있는 중이죠. 요게 지금 답이 맞냐?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지식,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배우는 뭐 인성교육, 여러가지 모든 지식들이 내가 갖추 있는 지식을 더 합쳐도 30% 질량이 머물기 때문에 내가 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은 간단한 거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깝깝하고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자꾸 그렇게 토론을 지금 하고 있냐고 하면 그 원리를 근본을 따야 되는 거지. 아, 이 사람들이 후천시대, 미래시대에 먹을 때 양식, 일용할 양식, 진리를 지금 먹어야 되는데 진리는 못 먹고 수천 수만의 동안에 정보 자료로 내려온 이걸 갖다가 자꾸 어떻게 답이 맞냐, 요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의 신량이 안 좋아가지고 팽창이 안 하다 보니까 이 미래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안 만들어지는 거라. 그럼 답은 또 간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깝깝하고 힘든 거, 어려움을 갖다 풀려고 하면 지금 뭘 지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갈비를? 소고기 A플러스 2개짜리를? 요렇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은 네가 잘 먹고 네 육신에 어떻게 도구 연장을 아주 좋게 만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쓸 수 있는 무기니까 내 영혼이 주인공이거든. 그러면은 내 육신이 좋고 내 영혼의 신량이 좋으면요 결합이 아주 멀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처음부터 되게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지식만 담다가 보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팽창 못해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내 영혼이 힘을 못 쓰니까 내 육신까지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 내 영혼이 육천육혈 연결돼가지고 내 육신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니까 주말 때부터 돼요? 막 열심히 만나가 물어다니고 저 해외여행 다니고 소고기부터 갈비부터 해가지고 오만 종을 다 먹어야 돼. 내 육신이 낸 줄 알고. 내 육신은 내 연장 도구고 그 안에 여기 도킹되어 있는 내 영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영혼이 내 자신이란 말이죠. 근데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지식이 안 먹고 그것도 특수한 지식 진리를 안 먹고 계속 유튜브에도 있는 사회에도 있는 계속 일반 지식을 그렇게 지금 강의도 들으면서 먹으면서 내 질량이 평창하면서 내 어려움을 갖다 풀려고 해요. 메이커들한테 많이 묻대. 왜? 메이커한테 물어보니까 답을 안 주는 거라. 그러면 답을 안 주면 묻는 사람도 어려워지고 그 답을 받은 사람도 같이 어려워져가지고 같이 어려워지는 거야. 왜? 너도 일반 지식인이고 그 강의하는 사람도 똑같이 일반 지식인이에요. 그럼 일반 지식이랑 똑같이 어떻게 논리와 상식에 딱 멈춰있기 때문에 절대 답이 아니에요. 이건 과거의 정보로서 우리가 받아온 거지.
이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후천시대에는 절대 내 앞에 있는 미션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고 깝깝한 사람은 일반 지식만 지금 담았지 진리로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럼 답은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에서 내 교육을 받으면요, 내 영혼이 질량이 좋아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미션들 처리할 수 있고, 환경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고, 모든 사건, 사고도 내가 안일하게 만들어 낼수 있죠. 근데 왜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깝깝하느냐? 왜 즐겁지 않느냐? 내가 뭔가 전부 다 뺏기고 있거든요.